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금요일 도움 말씀 위해서 하나금융투자 도공역 WM센터의 전내은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요새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또 사랑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어떤 기업들 살펴볼까요? 네, 아마 가장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실 기업들입니다. 예, 빅테크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금 미국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기업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기저 효과도 컸었고 애초에 뭐 최고의 실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피크아웃이라는 이번이 일시적으로 가장 좋았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실적을 발표한 코카콜라나 뭐 버라이즌, 존슨앤존슨, 치폴레 멕시칸 그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또는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경기 민감주 피크아웃 우려를 일부 좀 덜어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거 외에 사실 뭐 항공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좋은 실적인데 가이던스가 약간 불투명한 기업들은 조금 시간에 의해서 흐른다던가 약간 천차만별인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빅테크 중에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했었죠. 근데 가이던스나 뭐 실적 예상한 것보다는 덜 나와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FactSet 그 자료를 보면은 S&P 500 기업 중에서 현재까지 기업 실적을 발표한 85%의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밝혔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 드디어 월요일부터 테슬라 또 시작해서 빅테크들이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돼서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그중에서도 현지 시간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가장 관심들을 많이 갖고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을 거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정규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5시 이후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2분기 인도 대수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고 그렇지만 칩 공급 부족이나 화물 및 투입 비용 증가가 동사의 견고한 실적을 일부 상쇄했을 수도 있다. 이런 약간 우려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2022년 컨센서스가 그래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모델 Y 판매 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도 이제 신규 저가형 SUV 공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거기에 있는 상하이 이쪽에 생산 설비 세 군데 모두가 모델 Y의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다른 여건들이 동등할 시에는 테슬라 인도 대수가 이 중에서 모델 Y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게 모델 3보다 모델 Y의 마진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익률 부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델 Y의 가격이 높은데 비용 구조가 모델 3와 거의 유사하니까 이만큼 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특히 FSD, 풀 세이프티 드라이빙 요거 이제 199달러 월에 내는 구독 서비스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동사가 소프트웨어로부터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설치 기반이 현재 150만 대 정도가 되는데 2030년 내로 이게 두배 이상, 300만 대에서 400만 대까지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2026년 내지는 2027년까지 갔을 때 자동차에 기반이 돼 있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60%가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월평균 100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해 줄 거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대를 하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창출되는 반복되는 매출, 이게 구독 서비스 매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캐스유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발현이 될 거를 기대를 한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900달러를 현재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매수가 아닌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700불에서 750불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머피 애널리스트가 2분기 자동차 섹터의 반도체 수급 자체가 낮으니까 낮은 수준으로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컨센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걸로 기대를 한다.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정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억눌린 수요가 생성되는 것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억눌린 수요가 앞으로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분출될 걸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좋게 기대를 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공개될 테슬라 실적에 대한 월가 아이비들의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 날에 실적 발표 예정인 애플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역시 뭐 애플도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일 거고 저 역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 먼저 웨드부시의 대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애플의 실적 성장세가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어저께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월가세 너무 보수적인 것 같다. 그래서 강한 성장세를 의외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번 실적은 매출이 730억 달러 그리고 EPS는 1달러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보수적인 오히려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2분기 아이폰의 판매 추세가 중국 수요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악재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아이폰의 판매나 그리고 계속 키우고 있죠. 서비스 사업 부분의 추이가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 대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그동안 코멘트들을 쭉 보시면 늘 이제 테슬라나 이런 빅테크들을 굉장히 세게 콜을 하시는 분은 좀 유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UBS에 이제 UBS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이나 맥 판매량이 월가 추정치보다 견고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약간 아이폰이 좀 둔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폰의 판매량이 우수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우려가 제기됐지만 맥의 판매량도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쪽에서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판촉 정책을 써서 아이폰 판매량에 견인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EPS 전망치도 0.95달러에서 1.1달러로 상향을 했고 목표가도 155불에서 166불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이치뱅크인데 시드니 호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컨센서스 역시 이번에 상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뭐 팬데믹 이후에 보급된 재택근무라든가 또는 원격 합숙과 같은 트렌드가 애플의 수혜 요인으로 꼽혔을 것이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반도체 수급 공급 부족 때문에 약간 타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주가가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다. 선반영했다라고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5G 모뎀이 탑재된 신형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월가 컨센서스보다 우수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165불로 제시했고 뭐 JP모건이나 시티나 모건스탠리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21년도에 아이폰 판매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바로 알파벳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급등했고 사상 최고가 연일 기록했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역시나 늘 빅테크 실적 걱정은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이번에 구글 실적 역시나 굉장히 다들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먼저 제퍼리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도 2,890불에서 2,950불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 스윌 애널리스트가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아웃퍼폼을 연초 대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사에서 조사해 보니 동사를 둘러싼 업황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2021년 광고 예산 회복이 알파벳 수혜에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클라우드라든가 뭐 광고 외 전략 등에서 수혜를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코엔에서는 현재 광고 시장 회복에 따라서 알파벳의 실적 개선세가 계속 강력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광고 단가, CPC라고 하는 부분에 상승이 예상이 되고 검색 엔진 쪽의 광고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전년 대비 48%나 증가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어서 2,700불의 목표가를 2,900불로 상향 조정을 한 부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에버코어에서는 마크 메카니 애널리스트가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5%에서 30%, EPS도 20% 전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전략이 EPS 증가에 계속 기여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제 뭐 규제 압박이 강화되곤 있으나 이거 외에는 자사주를 매수할 만한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2,825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애플, 알파벳과 같은 날에 기업이 실적이 공개되는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실적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이제 팽 중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편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뭐 가치 주면서도 성장주를 가치가 표현을 받는 기업인데요. 네. 먼저 스티프 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래드 리벡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추이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대상 사업들이 매우 견고한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피스 365나 그 클라우드죠. 애저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견인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컨센을 상회했을 것으로 보고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한다. 그래서 목표가를 285불에서 305불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건 스탠리에서는 클라우드 사업부 부분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기업 CIO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나 뭐 온프레미스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에서 모두 성장 모멘텀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어서 300불 이상의 목표가를 기대를 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과 아마존닷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페이스북하고 아마존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제프리스에서 마찬가지로 브랜드 딜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월가에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지난 분기 때도 페이스북에서 보수적으로 좀 그 분기 가이던스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그래서 생각 외로 실적이 견조했을 거로 예상되고 애플의 iOS 개인 보호, 그 정보 보호 정책 수정 때문에 타격이 좀 있었을 거로 얘기를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거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상장이 하반기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얘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념은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여지고 목표가도 400불로 상향 조정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닷컴. 예, 마찬가지로 제퍼리의 브랜드 딜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물류체인 담당자들하고 회담을 가졌는데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이상 물류 능력이 50% 이상 확대될 것 같다. 그리고 일일 배송 서비스 대신에 이제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고 또 하고 있는 아마존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커지면서 물류센터의 이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라스트 마일 배송이 아마존 자체 서비스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타매장 대비 유의미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거다. 그래서 현재 아마존과 뭐 월마트 뭐 이런 것도 비교를 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미주호의 제임스 리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에 대해서 약간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실적이. 왜냐면 이제 팬데믹이 좀 지나간 후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둔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4,400불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리고 이제 규제 이슈, 빅테크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잘 투자를 하시면 빅테크와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서학개미들이 사랑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다음 주 실적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N센터의 전내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